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옥상에 오후에 이렇게 올라와 봤는데요. 오늘 목요일 날비 소식이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하늘은 화창하고 맑아요. 비가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한번 보려고 옥상으로 올라왔고요. 그 압축 분무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물을 받아다가 이따가 좀 해가 질녘에 아이들 첫물을 약간씩 줘야 될것 같아요. 비 기다리다가는 이 아이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씩 첫물 주는 거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 기운을 좀 차리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옥상에 이제 너무나 따사로운 햇살에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지쳐있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 맞춤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루비 틴트 요 색깔 요거 되게 이쁘지 않나요? 여기하고요. 요게 왜 그렇게 예뻐졌는지요. 그리고 요건 데꼬라라고 써있던 아이인데 제 생각에는 더스티로즈? 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아이는 사치초라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이 아이가 파이어필라. 약간 물이 고프죠. 그 분갈이 하고 나서 입장 색깔이 더 예뻐진 것 같고요. 요거는 토스카넬리인데 약간 입장 사이가 이제 벌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물이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물을 줘야 될것 같고, 베란다에 있던 누비틴트 여기다 올려다 놨고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차분히 잘 있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아이도 데리고 올라왔고, 분갈이 해준 아이들도 여기다 놔뒀는데, 지금 물은 굉장히 고픈 상태예요. 이렇게 이제 청성민 3포트짜리 합식한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 아이가 레드콘 금인데요. 이쪽으로 이제 금이 이렇게 이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있는데 요속 입장까지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요거를 한번 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 한번 적심을 한번 해줄까 하고 옥상으로 얘는 데려왔는데 지금 현재 물을 굉장히 많이 먹은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말렸다가 적심을 해줄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은 그냥 비 오면은 비 맞추고 첫물 주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을 한 번에 일률적으로 약간씩 물을 좀 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옥상 아이들 전부 제가 칼슘제를 올려놨어요. 칼슘제를 올려놨는데 비가 오면 조금 녹을까 싶어서 올려놨는데 비가 안 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아이가 샤를로즈 제가 분갈이 해놓은 거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하트 딜라이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이가 홍매화인데요. 요거 이제 전부 5두가 다 홍매화 맞습니다. 6두? 6두인데 두 포트짜리 합식을 한 거고요. 어떤 분이 뭐 이쪽 파란색 있는 부분이 그 홍매화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매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카멜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꽁의 비름이 제가 분갈이를 새로 해줬는데 상토 비율을 조금 더 섞어가지고 그 우암도의 분갈이토가 조금 달구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흙인 것 같아서 상토를 조금 섞어줬더니 글쎄 벌써 이렇게 성장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름 모르는 아이 금종자고요. 이렇게 아이들 모습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밭대기를 4개나 만들어 놨는데, 이 꽂이도 이렇게 이제 새로 이렇게 정비를 했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후레뉴하고 뭐 멀로, 수아베 오렌스, 이런 아이들 이렇게 심어 놓고, 뒤쪽에는 이제 창몇개 이렇게 심어 놨고요. 보면은 블루 드래곤도 있고, 라즈 아가금도 있고, 레드 에본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조금 크다가 잘못됐던 아이들, 무름이 왔던 아이들 이렇게 모아놨다가 전부 다 심어 놨고요. 이렇게 누비가 혼자만 물을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이렇게 통통해졌습니다. 누비 네크리스. 그리고 요 나탐 철한데 완전 물고파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돼버렸고요. 오히려 더 쪼그라드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마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TM이 엄청 많이 컸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있고요. 뭐 백봉이나 이런 아이들, 조금 잘못됐던 아이들 이렇게 옮겨놨고요. 저 뒤쪽에도 이렇게 옮겨서 심어놨고요. 이렇게 전부 다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놔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